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고맙고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는 주님, 자주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사로잡으시니 도무지 부인할 수 없고 도망갈 수도 없나이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그 진리를 잘 분별하고 받아들이게 하시오며 생활 속에 실천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에는 올바르게 시작했으나 이내 넘어지고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에 고린도 교인들은요, 매우 기쁨에 넘쳤고 합당한 제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의 부재시 그들이 이런저런 지도자들을 따르면서 이내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파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더 중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들의 생활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다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는 그들을 보며 사도 바울은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이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록이 혹이라도 교만에 빠졌을지 모르는 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본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 일깨워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 난 잘 돌아보고 있어 하는 사람도 부지불식간에 넘어집니다. 바울은 그들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는구나. 우리도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원한다. 이런 반어법을 써서 그들이 스스로 각성하게끔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의 신학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완전해진다는
우리의 비위에 맞지 않는 그런 진리,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그들은 도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 좀 인기 있는 지도자가 됩니까? 소위 좀 언변이 능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풍채가 좀 있고, 목소리도 좋고, 리더십도 있으면 우리는 다 몸을 가진 사람이어서 껄떡껄떡 넘어갑니다. 합당한 지도자는 세월의 흐름에 의해서 그 세월 속에서 증명되고 검증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린 잘 그렇지 못해요. 저부터도 좀 멋져 보이고 다윗의 집안의 큰형처럼 말이죠. 우리는 외모를 본단 말이죠. 실상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지 않았습니까? 작고 누추하고 언변도 좋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름의 분파의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이만하면 됐다. 교만을 떨기 시작한 겁니다. 영광의 신학을 따르고 십자가의 신학을 버린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기 위하여 구절을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끝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이 끄트머리라는 것은요, 로마의 개선행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개선행진 때에는 먼저 전리품들이 쫙 입장하고, 군사들과 장군들이 쫙 입장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이긴 그 부족,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끌려옵니다. 끄트머리에. 이들은 이제 사형을 당하거나 동물이나 검투사와 대결하는 경기장에 풀려나서 마지막을 아주 비참하게 맞게 되죠. 하나님이 사도들을 이렇게 대우하신다. 너희가 복음을 받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신다. 이게 십자가의 신학이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대한민국의 교회의 발전을 보세요. 소위 잘 살아보세와 함께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나의 자녀가 대학 잘 가고 우리 가정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 그거 기도응답 받은 것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의 면을 우리가 너무 도외시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 때문에 손해봤어요.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좁은 길을 갔어요. 사람들이 박수쳐 주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잘 가지 않는 길 갔어요. 이것도 간증되어야 하는데 우리 너무 영광의 신학 좋아했어요. 인정합니다. 나부터 그랬으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는 사람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많은 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가지시되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도를 이렇게 대우하신 것은 우리도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지금 고린도 교우들과 자기를 이렇게 세번 대조하죠. 세 차례 반복된 우리와 너희의 대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의 행실이 지금 옳지 않다.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파를 이루며 교만을 떨며 이미 왕노릇을 하고 있는 아직 종말이 이르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을 다 잃은 양 허세를 떨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신 우리는 지금 만물의 찌꺼기 세상에 더러운 것에 취급을 당하고 있다. 너희는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면 따로 떨어져서 희희낙낙하고 있느냐 지금 이건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한 지체에게 죽음에 대한 책을 선물했어요. 일상을 살던 사람이 이제 노모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본인이 깨닫게 된 것들을 이제 서술하는 겁니다. 맞아요. 번영과 부요와 안락 속에 보장된 삶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보편교회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는 만물, 복음을 듣지 못해 유리방랑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 북에 있는 동포들, 지하교회 성도들, 또 죽음과 곤란 속에 힘겨워하는 자들, 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꿰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극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가 그런 자극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사도는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시면 감사히 받으시고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잠시 잠깐 낮추신다면 고개를 조아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며 우시되 한탄으로 기도하시되 견디세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당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며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고린도 도시잖아요. 큰 도시잖아요. 고대에. 큰 도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 없이 왕노릇하고 있구나. 우리는 성령께서 매일 우리를 깨워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왕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왕노릇, 왕게임합니다. 예수만이 왕이십니다. 그거 부르짖으며 순교했던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매일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은 지위와 명성과 인기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비판적으로, 종종 경멸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 너희는 우리와 함께 짐을 지고 있느냐? 이미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에서 사도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같은 어조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부여를 누리고 동시에 세상의 멸시를 받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받으셔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믿는 신앙 때문에 바보가 되어보셨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져주는 거, 내 권리를 양보하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다 져줘야 됩니까? 왜 마무리 찢기같이 돼야 됩니까? 때로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그래야죠.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겸손케 하시고 낮은 데 두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현재에 하나님의 최선이 있으니 누가 거역할 수 있겠어요? 높아지셨다면 겸손히 주님을 섬기시고 낮아지셨다고 해서 한탄할 거 없어요. 주님을 기다리며 눈물 쏟으며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온전한 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 더러운 것 취급을 받는 것. 그게 우리의 참된 경건의 징표 아니겠어요? 너무 박수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 바라지 않아요. 그냥
보통 정도 살고 싶어요. 보통 정도. 여러분 아세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급진적인 제자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그게 제자도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험한 길이라도 묵묵히 가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높은 능선을 타고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간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예수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완전해집니다. 너무 힘주어하지 마시고, 사도가 만물의 찌꺼기와 세상의 더러운 것 취급을 받았다, 개선 행진의 끄트머리에 노인자같이 되었다 라는 그 고백을 기억하세요. 힘을 빼야 됩니다. 목소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오히려 침묵하시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정의가 얼그러진 것에 대해서는 소리를 높이세요. 그러나 예수님 말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든 소욕에 대해서는 기꺼이 입을 닫고 항복하시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으니, 귀한 메시지 주셨으니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물의 찌꺼기, 세상에 더러운 것 취급받고 개선 행진의 끄트머리에 거기에 위치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싫어하는 바이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으니 기쁘게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두신 곳 어디였든지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힘 좋아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가치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했던 안전함과 내가 원했던 보장도 다 내려놓고 주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예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신 유일한 분이시옵나이다. 복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복된 소식이옵나이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겸손의 길, 자족의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능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